사랑한 여인 김혜수 씨. 가격 드레스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룡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류승룡 씨였죠. 팬들을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맞아요. 멋집니다. 생방송 10분 전 대본을 맞춰보는 스타들. 떨려요. 톱스타라도 긴장은 되나 봅니다. 드디어 청룡 영화상의 무대가 시작되고 신세계 접전을 벌였던 남우주연상 신성민 씨가 8년 만에 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시자들. 한효주 씨가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무겁고 무섭습니다. 네, 예상을 못했는지 실감을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놀라셨군요. 김혜수 씨도 후배 수상을 축하해 주는데요. 솔직히 기뻐 날뛸 것 같아요. 예, 얼굴 더 빨개지지 않았어요. 네, 한국 영화를 믿는 영화인들 모두 축하합니다. 요즘 대세 유희열, 글을 닮은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풀개거라고도 하죠. 네. 여기는? 윤동주 씨. 그럼 혹시 네. 이분 누군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청나라의 황제였던 것 같아요. 청나라 황제. 야, 너무 멀리 갔다. 살듯이 살표시도 닮았어요. 제가 반건주 차이표라는 별명이 있어서. 이 사진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김동률 씨가 전시회에 갔다가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형 아니냐고. 이제 고 백남준 씨. 예. 아, 비교하세요. 예. 그 모습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얼굴에 얼마나 만족할까요? 거울에 비친 저 모습 보고 저 오빠 누구냐고 갖고 싶다고 항상 깜짝 놀리고 그래요. 네. 괜히 이름이 희열이겠어요. 어때요 오늘? 누구 만나는 줄 알아요? 누구 만나는 줄 알죠? 저 어제 듣고 잠을 못 잤습니다. 변하라요! 어머!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데이트 하려고요. 아,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아, 왜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즘? 용의자라는 영화를 열심히 찍었고요. 2년 만에 액션 영화로 돌아온 구글 씨. 대역 없이 액션을 직접 소화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거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액션 재밌겠네요. 네. 많이 준비하신 게 몸 만들기였다고. 얼굴이 날카로워야 될 거고 몸 또한 좀 더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서 이제 다이어트를 병행했었죠. 몸 좋은 사람들의 어떤 상징인 식스팩? 그 식스팩이 지금 한 2에서 3팩 정도? 지금 없어졌어요? 되게 힘들게 아래를 한번 훑으시네요. 네, 한번 보셨어요?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백문이 불러요. 2014년에 배우 공유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를 늘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작품들로 만나 뵙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아요. 공유 씨와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네, 잘했다. 운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여러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에 이상이 생겨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20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신순자 씨,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충격 받고, 쇼크 받고, 우리 아들이 사고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때 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지, 그때 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아직은 합병증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 그 비결은 철저한 식단입니다. 콩밥과 카레, 채소, 반찬까지 당뇨에 좋은 음식만 가득한데요. 네. 네. 식사는 그냥 조절해요. 원래 요즘에 밥들 많이 안 먹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후식으로 달콤한 유자차 한 잔 마시는데요. 유자차. 괜찮은 거 아닌가요? 또 감을 먹기 위해 준비합니다. 과일은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예.
여기 다 단것들이 안 좋군요. 한 가지만은 먹으려고요. 어머나. 단과. 고집 많이 하시네요. 너무 단 음식만 골라 먹는데요. 단 예. 음식은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 대부분 설탕을